됐다 됐다 그치 조금 더 갈 수 있어 조금 더 갈 수 있잖아 됐어 허리 많이 쓰면 안 다쳐 지금 많이 쓰지 말고 손목 연습만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케이 해봐 아, 쓱 갔지? 조금 더 가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여기에 힘이 아예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다시 왜냐면 순간적으로 탁 채야 되는데 너 자꾸 이때 하니까 힘을 어떻게 해? 이렇게 때리잖아 착, 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조금 더 말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슬라이스성이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아야지 안으로 이렇게 돼야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어? 할 수 있지 길을 몰라서 그래 길을 지금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서 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뭐야 구독자분들도 킥을 할 때 보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브러쉬 한 다음에 내전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려지니까 킥은 살짝은 걸리지 완벽하게 안 걸리는 거지 약간 이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살짝 그냥 살짝 튀는 정도만 근데 그걸 완전히 걸려면 이걸 이렇게 감아서 안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느낌이 약간 안으로 허리를 쓰려면 여기서 튕겨 아이씨 여기 됐잖아 그러면 이걸 빨리 이렇게 튕겨서 안으로 말아야지 이렇게 말아야지 몸을 그치 그거를 해줘야지 됐어 아 이것도 슬라이스 왜 슬라이스가 나지? 이게 지금 너가 이거를 요렇게 마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져오잖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봐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인데 하나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슬라이스가 나버리지 끝에 너가 잘 걸어놓고 슬라이스를 내는 거잖아 잘 걸어놓고 여기서 어 슬라이스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잘 걸었으면 끝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괜찮아 거기 조금 더 이렇게 맞춰야겠다 더 던져야 되지 쪽.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칠 그린다 생각해 칠 이렇게 기역자로 탕탕 팔을 봐봐 하나 이렇게 근데 대부분 하나 해서 내전에 끝나잖아 이렇게 끝난다고 그냥 손목 안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지 하나 이렇게 그거 한번 해봐 7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요거 잡아봐 요렇게 해봐 요렇게 봐봐 요 손목 있지 요거를 힘을 풀어가지고 요 느낌을 알면 돼 그치 위 봐봐 힘을 주는 구간 여기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너는 이러잖아 지금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이해돼? 뒤에서 그치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봐봐 하나 탁 이건데 하나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자 봐봐 여기서 시작해봐 해봐 던져봐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요거밖에 못 올라오잖아 너는 네. 나는 어디까지 올라와 이거 똑같아 포핸드 레깅이랑 비슷하지 이만큼을 너가 써줘야 되는데 지금 굳어있으니까 요거밖에 못 쓰잖아 여기 손목에 힘 더 풀어가지고 여기 냅뒀다가 봐봐 여기다 냅둬봐 냅둔 다음에 자 던져봐 위로 여기까지 올라와 그 다음 쳐 그치 그거를 못 쓰네 힘을 완전히 못 쓰잖아 너 지금 근육이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써야 되는데 요 순간적인 요 힘을 못 쓴단 말이야 지금 요 순간적인 거를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 땡겨오지 말라는 거야
오므리지에 여기서 힘을 어떻게 쓰겠냐고. 그렇지. 근데 선수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코비치 같은 경우 서브 몇 번 바뀌긴 했는데 보면 이렇게 내려서 하긴 한단 말이야. 약간 느낌이 보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도 때리긴 해. 이렇게도 때리긴 하는데 요거는 순간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이랑 같이 이렇게 치는 느낌인 거고 나는 약간 이 순간으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갖다 때리는 거고 걔네들은 왔다가 이 전체적인 이 힘을 쓰는 거고 느낌이 좀 다른데 나는 이 손목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공을 더 세게 칠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키가 내가 엄청 크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근데 힘을 쓰려면 여기에다 힘쓰고 여기도 힘쓰고 다 써야 되니까 그렇지 오케이 굿 초 토스 더 가도 되겠다. 킥은 잘 걸렸어. 토스 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완전히 우측 봐. 저기 지금 공 놓은 데 있지. 저기다. 됐어. 오케이. 잘 걸었어. 높게 가면 돼. 지금 엄청 잘 걸렸거든? 높게만 가면 돼. 높게. 그치. 오케이. 굿. 다시. 그다음 끝내지 말고 무조건 피니시까지 와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됐어, 굿. 토스 약간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킥은 걸려. 조금 더 뒤에 킥 조금 걸렸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가도 돼, 왼쪽으로. 방금보다. 됐다. 그렇지, 거기야, 거기. 굿. 오케이,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은 토스가 약간 앞쪽. 그치, 그 정도 괜찮아. 근데 지금 먼저 내려와 버리잖아. 그 더 올라가기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지금 다 괜찮은데 요거를 못해서 그래. 요 위로 이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요것만 되면 돼. 그러니까 위로 감는 느낌을 잘 몰라서 그래. 앞으로 뻗는 힘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잖아. 뻗는 힘은 좋아.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어. 그치, 더 위로 가봐. 라켓이 조금 더 가봐. 더 이걸 헤드를 가봐. 오케이.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끄집어 당겨야 돼. 잠깐 앉아봐. 이쪽에 와서 앉아봐. 스윙 천천히 해봐. 천천히 했지? 자, 스탑. 이거를 이렇게 쭉 끄집어 당겨. 몸을 위로. 이렇게 쭉 끄집어 당겨. 그렇게 쭉 올라가야지. 이걸 너가 지금 여기서 이 힘을 못 쓴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바로 내려가려 그래. 약간 느낌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됐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더 올라갈 수 있어. 탄력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 됐다. 그렇지. 좋아. 코스 와이드 저기 공 있는데 보고 세 개. 됐다. 오케이. 각만 내면 돼. 각만 이제. 됐어. 오케이. 굿. 각만 내면 돼. 각. 됐어. 그렇지. 좋아. 오케이. 오. 됐어. 그거 복식에서 한번 넣어보자. 그렇지, 다시. 좀 더 이거 여기 조금 더 빼놓고. 거기 좀 더 빼놓고. 됐다. 그렇지. 조금 더 갈 수 있어. 조금 더 갈 수 있잖아. 됐어. 그렇지.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더 쓰라 했잖아. 올라가는 거. 뒤에 오른발로 차주는 거야. 찰 때. 오른발을 차줘야 돼. 왼발로 지탱하고 찰 때 오른발을 찬다고. 그때 위로 쭉 올라가야지. 됐어. 오케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써. 올라가는 거 탄력 써가지고. 됐어. 이렇게 넣으면 돼. 하나만 딱 넣어보자. 자, 내가 여기 리턴 있다 생각하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 조금 더 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너가 이거를 말고 올라가는 것만 좀 더 신경 써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